두다디다 두이디 두아 두다 두 이런 식으로 성인 발음을 여러 가지를 섞어주셔야 되는데요. 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 그냥 팁을 조금 더 어떻게 설명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뭐죠? 너 박자고요. 반주기에 나와 있는 대로 음에 높나 하는 듯하지만 마지막 그 끝나는 안녕하세요. 색소폰 연주자 장인영입니다. 이번 시간엔 내 사랑 내 곁에라는 예시곡으로 16분음표의 리듬과 에어텅잉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사랑 내 곁에 교재 3권의 40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 내 곁에 16분음표의 멜로디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의 리듬이 혼합되어 있어요. 거기에 텅잉의 기술 또한 여러 가지가 필요하면서 이전 시간에 말씀드린 에어텅잉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연습곡이죠. 제가 한 소절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바디, 나의 모든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여기에서 나의 모든 사랑이 16분음표가 들어가면서 텅잉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텅잉이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내 사랑 내 곁에 같은 경우에는 템포가 64 템포로 굉장히 빠르지 않은 곡이기 때문에 대개는 16분음표가 연속으로 나오더라도 텅잉을 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사랑이 중에 의 모든 여기가 16분음표로 연속이 되어 있지만 저희 16분음표의 텅잉 발음 배우셨죠? 그것을 적용해서 두다 두다 디다다 이런 식으로 두다 디다 두디다 이런 식으로 나의 모든 사랑이 텅잉 무조건 다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E에서 악센트를 표현해 주시기 위해서 강한 발음, 뚜나, 따 이렇게 발음 표현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떠나가는 날이, 여기에도 마찬가지죠. 떠나가는 날이에서도 여기에서도 16분음표가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슬러로 표현해 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떠나, 떠하고 나를 슬러 해주시고요. 발음으로 치자면 두아, 뭐, 다이, 뭐 이런 식으로 다이다야, 다이다야. 여기 가는은 에어텅이 들어가야 되니까 다이다야, 다이야 이런 식으로 그쵸? 다이다야 두이야 이런 식으로 텅잉을 해주면서 슬러를 같이 연결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마지막에 는하고 이에는 에어텅잉이 들어가 줘야겠죠? 그 다음에 당신의 그 웃음 뒤에서 함께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두두두두 이런 식으로 같은 멜로디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면 저희 저번 시간에 이야기 드렸던 16분음표의 다양한 발음을 활용하셔서 에서 하고 하는데 이후에는 다 텅잉을 넣어주시는데요. 두다디다 두이디 두아 두다 두 이런 식으로 텅잉 발음을 여러 가지를 섞어 주셔야 되는데요. 앞에 당신의 그 웃음 뒤에는 여러 가지 텅잉 발음을 그대로 적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뒤에는 에서 연결해 주시고 함께는 텅잉 똑같이 하셔야겠죠. 두다 그다음에 하는데 하실 때 솔라시라 연결하시면서 마지막에 대에서 에어텅잉 조금 강하게 이런 식으로 편해 주셔야지 강약이 조절이 됩니다. 그다음에 절이 없는 욕심에 이거 아까와 같은 멜로디죠? 이런 식으로 앞에 한마디는 그 제일 처음에 나왔던 멜로디와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 도렐레시 여기서 그 많은 미래
여기 같은 경우는 두다다 해서 미련 에에서 당김음 이기 때문에 쿵짜자 하면서 두디다 여기 악센트 넣어주시고 에에 마지막에 따라오는 거는 텅에 다시 넣어주진 않지만 떼 하면서 두 하면서 뒤에도 악센트를 넣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슬러를 넣어주시고 앞에 악센트 넣어주시고 뒤에 슬러 넣어주시면서 에어텅잉. 그 다음에 당신이 있는 건 아닌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16분음표가 여러 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텅잉을 연속적으로 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로는 리듬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겠죠. 쿵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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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처음에 리듬 연습 안 하시고 무작정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쿵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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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리듬 읽기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싱코페이션 당김음 싱코페이션 당김이 들어갔기 때문에 두디다 두디다 다이야 이렇게 당겨주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아니겠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개씩 연결해서 그 다음에 시간은 멀어 집으로 향해 가는데 이것도 앞에와 같은 소절이죠. 그 다음에 약속했던 그대만은 올 줄 모르고 에서 멜로디는 앞에와 비슷한데 약속했던 이거는 8분음표 텅잉으로 두다 두다 근데 그대만 할 때 쿵짜작 하고 싱코페이션 당김은 마지막 두디다 하고 조금 강하게 표현해 주셔야겠죠. 두다디다 두이다 두아 두다 두아다 이런 식으로 두이다디다 두이다 두아 두다 두 이런 식으로 슬러하고 텅잉을 연결해 주시면서 리듬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어디가 가장 어렵죠? 그대만 하고 은, 올 여기 부분이죠. 근데 쿵짜자 짜 여기서 쿵짜자 쿵짜 여기인데요. 쿵짜자 쿵짜 여기서 16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가 나란하게 되어 있는 이 리듬 제가 저절 쑤 리듬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쿵짜자 쑤 이렇게 쿵짜자 절쑤 쿵짜자 절쑤 이렇게 리듬을 먼저 익혀주신 다음에 쿵짜자 따따 이런 식으로 텅잉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다른 리듬이랑은 다르게 여기서 올하고 줄 그러니까 라솔 여기가 16분음표이기 때문에 라솔까지 연결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되는 느낌이 강해지도록 연주를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애써 웃음 지으며 돌아오는 길은 이거는 이전 멜로디와 같고요. 텅잉 발음을 불러드리자면 두다 두다 두디야 두이야 우다 두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악센트가 들어가고 에어텅이 들어가는 위치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서 연주를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왜 그리도 낯설고 멀기만 한지 여기도 두이다 두다 두디다 두다 두이야 이렇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 어린 가지 사이로 혼자인 날 느낄 때 할 때 느낄 때 여기에 조금 어렵겠죠? 리듬 적어보면요 쿵짜작 짜작 짜 이렇게 되네요. 쿵짜작 짜작 쿵 쿵짜작 짜작 쿵 이렇게 그러면 날 낄 때 여기가 다 싱코페이션이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당김음을 표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시코페이션에 혼자 있날 느낄 때 제가 발음 불러드리자면요. 디아다이 디아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픈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아픈에 악센트 들어가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대 기억이 날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하고 배에 힘 주어가면서 디아 이렇게 악센트 에어텅잉 넣어주셔야지 많이 그대 기억이 날까? 해서 악센트 넣어주시면서 에어텅잉 넣어주셔야지 많이 조금 부드럽게 나오실 거예요. 혹은 텅잉 넣어주셔도 괜찮지만 에어텅잉을 표현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9번째 리듬 이게 좀 많이 어려워요. 비틀거릴 내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비틀거릴 내가 여기도 두다다도 디야 이런 식으로 에어텅잉이 연속적으로 들어가니까요. 에어텅잉 연습해 보시고 내 사랑 내 곁에 연습을 천천히 해보시면서 에어텅잉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시고 16분음표의 다양한 발음 꼭 기억해 주셔야지만이 자연스럽고 이쁜 연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